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요즘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울상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5차례나 인상이 되었고 올해도 또 인상이 될 예정이라서 난방비 폭탄 맞을까 걱정되는 게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난방비 폭탄 걱정 없이 가스 요금도 줄이고 전 국민 모두가 소득 상관없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겨울철 도시가스 절약을 위한 캐시백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력요금 부담을 줄이고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캐시백이 실시되었는데 올겨울은 가스요금도 줄이고 캐시백으로 환급도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캐시백 제도는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12월에서 3월 사용량에 대해 1월에서 4월 고지서로 절감량을 계산해서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률에 따른 지급 단가는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15% 미만 100원, 15% 이상 30% 이하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교 기간 동안 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절감 기간 동안 사용량이 300세제곱미터라면 절감량이 100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절감률은 25%입니다. 캐시백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세제곱미터 곱하기 200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통 100세제곱미터 정도 사용하면 월 납부하는 도시가스 금액은 9만원 정도 되는데 캐시백 금액이 2만원이니까 20% 정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신청은 주택난방과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다만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과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년도 사용용 자료가 없는 전출세대는 참여해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별도의 복잡한 신청이 있는 게 아니라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캐시백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난방비가 그냥 무작정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내온도 20도에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 이상 상승하게 되고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서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시키는 경우에 가스 소비량이 커서 난방비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알려주는 난방비 절약 꿀팁은 첫 번째, 실내 적정 난방온도 설정하기. 두 번째, 적정 습도 유지하기.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자준수건을 활용하면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적정 온수 온도 설정하기.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하고 수압을 강하게 했다가 뜨겁다고 느껴서 다시 차가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온수 사용 이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기. 수도꼭지 방향이 온수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튼 후 냉수로 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어서 난방비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일러 외출 기능 이용.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 모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방한용품 활용하기. 뽁뽁이, 커튼, 카펫, 난방 텐트 등 다양한 방한용품 총출동 아시죠? 이 외에도 내복, 히트텍, 수면양말 등 보온용품 착용하기, 방별로 난방밸브 조절하기, 가을철 사용 전에 보일러 내부 청소하기 등의 방법으로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번거로움만 감수하면 에너지 절약을 해서 내가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하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 행복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